덥다고 들었습니다. 와, 미국도 진짜 덥네요. 지금 오전 8시인데, 여러분들 한국하고 미국은,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불릴 때는 화씨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섭씨잖아요. 지금 현재 아침 8시인데도 30도를 웃돋고 있네요. 지금 아직, 와, 6월도 안 됐는데 무진장 덥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요. 자, 오늘은, 네. 좀 멀리 가서 좀 사와봤는데 여러분들 모르시면 한번 저도 오늘 처음 구입을 해봤거든요. 한번 눈으로 질감 한번 해주세요. 요거는 맥앤치즈에다가 제가 모짜렐라 치즈 한번 위에 넣어봤고요. 좀 넉넉하게 구매를 좀 해봤고요. 요거는 인도란 브리또라고도 하는데 앞뒤로 이렇게 또릇또릇하게 잘 구워졌어요. 요것만 먹어도 여러분들 나는 왜 맛있는지 몰라. 네. 이렇게 해서 노릇노릇하게 구운 거 이제 두 장을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요거는 커리인데 아주 진하게 아무래도 이제 만든 게 아니다 보니 그 향신료 냄새 아시죠? 그 독특한 인도 카레. 네, 준비를 해봤고요. 요거는 세트로 나오는 네, 샐러리 들어갔고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기에는 비주얼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요게 조금 가격이 나가는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나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자, 요거는 저도 오늘 처음 구입을 해봐서 뭔지 모르겠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그다음에, 자, 요거는 여러분들, 육안으로 보이시나요? 관자랑 새우거든요. 여러분들, 스켈라 참 좋아하는데, 저는. 네, 자주 못 먹으니까 먹어보도록 할 거고요. 저 여기 샐러리, 좋아하는 샐러리 준비되어 있고, 오늘은 음료수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네. 레모네이드하고 체리 들어간 거, 요거 한번 또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블랙, 아, 이것도 산딸기. 네. 요거, 이렇게 한번 먹어볼 건데, 자, 오늘은 좀 예쁜 색깔에서 요거 한번 먹어볼까요? 네. 레모네이드가 아무래도 좀 상큼할 것 같아서. 탄산수라고는 하는데, 제가 늘 먹는 탄산수보다는 탄산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사줬어요. 요즘 뭐 드세요? 날씨 덥죠? 냉면. 와, 제가 또 물냉면하고 회냉면이 갑자기 먹고 싶다. 이렇게 놓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운동하세요? 운동하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운동을 했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샤워를 하고 찬물을 꾹 마지막 마무리했을 때그 기분 좋은 거, 그 느낌 아시죠?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왜요? 이제 곧 여름 돌아오잖아요. 수영장 가야지.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자, 이거 좀 옆으로 좀 밀어놓을게요. 자, 일단 제가 먹고 싶었던 스켈랍 먼저 좀 먹어볼게요. 스켈랍이요. 아무래도 여기는 여기 요 정식은요. 본피쉬 그릴이라는 체인점인데요. 유명해요. 근데 저는 오늘 처음 먹어보네요. 그래서 모든 음식이 이렇게 그릴로 구웠기 때문에 앞뒤로 이렇게 자국이 떡 그래서 불향이 나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새우도, 약간 새우도, 이렇게 그릴에다 구워가지고, 네. 그냥 굽는 것보다는 맛이 있지 않을까요? 소스가 맛있다. 아, 요거는 제가 넣은 거예요. 요거만. 여기에다가, 망고도 넣었어. 이거 뭐지? 아, 이거는 포테이토네요. 메시 포테이토? 유아 넘버원 들어가. 잠시 기다려. 맛있다. 여기 뭐든지 치즈가 이렇게 듬뿍듬뿍 들어가서. 노랗게.
아이고, 맥앤치즈인데요. 자주 먹어요. 여기다가 제가 모짜렐라 치즈를 넣었는데 너무 과하게 넣는 것 같은데. 은근 여러분들 느끼하지 않으세요라고 질문 참 많이 들어오는데 은근히 맛있어요. 중독될 수 있는 그런 맛. 치즈가 많이 들어가서 느끼 안 느끼 않으세요? 안 느끼. 고소해요. 아침부터 맛있다. 와, 새우도 싫어하네요. 그릴로 잘 구웠어요. 안 입하세요? 소스가 여기 무쳐있는 소스가 달짝지근한 게 맛있는데요? 유산망고 감각 차네요. 이렇게 망고를 그냥 먹기도 아까운 망고를 음식에. 이거는 얇은 거 먼저 먹어요.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컬에다가 이렇게 해서 속에 고기도 치킨도 들어갔고요. 콘도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되게 좀 강하죠. 오래간만에 먹으면 맛있어요. 이향 때문에 자주는 안 먹게 되더라고요. 후추향도 강하고요. 맛있다. 이거 먹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거. 여기 맥주 주세요. 남아비로 됐죠? 이거는 이렇게 세트 메뉴로 나온 샐러드인데. 샐러드인데 막 샐러드는 그냥 노멀로 이렇게 집에서 해먹는 샐러드 소스하고 조금 다르게요. 뭐가 들어갔는데 못 찾겠는데 맛있다. 상큼도 하고, 그냥 먹어도 커피 이렇게 찍어서? 그건 아닌가? 죄송합니다. 빵이 쫄깃쫄깃하니까. 그쵸.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지금 채팅에다가 글 한번 제가 눈에 들었는데요. 제니 언니는 왠지 압구정이 고향일 것 같아요? 아닌데요? 커피는 좀? 그쵸. 여러분들 커피는 아니에요. 맥주. 흑맥주.
서울에 있을 때 강남권이 아니라서 그렇게 자주 나가는 편은 아니었는데 조금 나이 들어서는 자주 나가는 편이에요. 서울 가면 볼 일이 있어서. 근데 압구정파 아니야. 시골파. 촌스러운 시골파. 이것도 맛있네요. 하긴. 여러분도 맛있게 먹고 운동하세요. 아셨죠? 치즈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고소해. 아우. 맥주에 여기다가 이제 나초가 하나 있으면 이제 금상첨화인데 오늘은 낭이 있어서 이렇게 진짜 치즈를 듬뿍 넣고 해서 맛있어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저리 이렇게 만들기도 쉬워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까워서 조금 조금씩 먹고 있는데. 새우 이리 와. 어쩌게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어요. 이 건자를. 이 스킬럽. 가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이만큼 먹고 싶잖아. 조금 먹으면 아쉬워. 고기도 여기는 고기가 엄청 듬뿍듬뿍 썰어서 나오잖아요. 콩도 들어갔고 원래 콩을 잘안 챙겨 먹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콩을 먹게 되네요. 쫄깃쫄깃해요. 오버하는 게 아니라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서서 이거는 메시포테이토인데 속에 겉에는 메시인데 메시를 약간 그으려고요. 속에는 또
덩어리 감자가 있어요. 망고. 이 소스 맛있네요. 미국은 소스도 많은데 이렇게 망고까지 잘 들어가서 그런가? 과즙도 있고요. 전문점이라 소스가 개발인 것 같은데요. 맛있다. 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저께 제가 일 하러 가기 전에 강아지 산책을 시키러 나갔는데 바깥이 너무 더운 거예요. 저희 강아지가 사랑이가 밖에 나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밖에 나갔더니 웬만하면 이 녀석이 금방 안 들어와요. 한번 나가면 좋아하니까. 어제는 날씨가 더우니까 바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랑아 들어오면 안 돼. 더 놀아. 아니, 나를 보더니 다시 금방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더웠어요. 근데 오늘 지금 8시, 그죠? 8시 지금 반 지나가고 있는데, 날씨가 아직도 이렇게 햇빛이 쨍쨍하잖아요. 더울 것 그쵸? 우리 초코 모스님, 요게, 육안으로는 정말 죄송해요. 육안으로만 보여드릴 수, 육안으로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집을 수, 얇게, 이렇게, 망고를, 망고거든요. 또, 찍어서. 맥주 먹으면 딱일 것 같은데? 맥주. 4알 남았다. 아껴 먹는 건데. 어떻게 애기처럼 막 아껴 먹어. 여기다가 여기를 올려. 매콤치즈. 네? 듬뿍. 듬뿍. 이거 들어가나 입 안에? 듬뿍 올려서 입안 한가득 넣고 먹는 거 좋아하니까.
마카로니 살아있네. 씹을 때 뿌링뿌링 탱탱해. 이제 그저께서부터 날씨가 더웠거든요. 근데 마트를 가나 어딜 가나 워낙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놔서 더워요. 아니, 추워요. 바깥에는 더운데 어디든 들어가면 얼마나 이렇게 빵빵하게 틀는지 해서 속으로 생각해서 와, 전기세 많이 안 나가나? 어디를 가나? 마트를 가나? 여러분들 여기는 약간 마트가 좋게 조금 크거든요. 거기 사람이 꽉 차지도 않아서. 근데도 사람이 별로 없는데도 그 전체가 빵빵하게 틀어놓은 거 있죠. 난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너무 어딜 가나 추워. 부럽다. 왜 절전을 안 하는 거야? 속으로 두들겨하면서. 건물 안에 들어가면 가디건을 입어야 되고요. 바깥에 있을 때는 운전하거나 이때는 덥죠. 처음에 너무 더워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한 35도, 36도 올라가니까 차에 딱 앉았는데, 저는 사우나도 그런 사우나를 들어가면 더군다나 차 색깔이 검정이라 제가 시트까지 검정이거든요, 가죽. 그래서 더 더워. 햇빛을 다 받아가지고 덥죠. 한여름에 그 느낌 아시죠? 샤워를 다 하고 나서 다 차려입고 차에 탔는데 땀나. 어디 누구 만나러 가기 전이고 공부하러 가기 전이고 일하러 가기 전인데 그 느낌. 막 머릿속에서 땀나고 주머니에 막 땀차 오르면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에어컨으로 막다 말려.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한국하고 여기라고. 어저께 길거리에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더워서. 야, 본피쉬 그리정식은 정말 맛있네요. 이 집은.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 이집 정말 맛있는데요? 여러분, 며칠 뒤에는 제가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조금 더 나가서 파이브 가이스 햄버거 한번 하도록 할게요. 쉑쉑버거는 못해요. 너무 멀어. 3시간 반 운전해야 되고 올 때도 3시간 반 와야 돼요. 그럼 인앤아웃도 못해요. 아시죠? 저는 동부잖아요. 서부에만 있죠? 생방송입니다. 웬만하면 샐러드 이렇게 남은 거안 먹는데 맛있어.
얘는 조금 너무 탄것 같은데요. 뒤에는 또 이렇게 멀쩡하고. 이제 마지막 1위와 치즈가 입안에서 그 치즈가 너무 고소해요. 전혀 안 느끼해. 어저께 운동하는데 오래간만에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팔꿈치 여기에 땀이 나는 정도로 송골송골 맺히면 정말 덥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경우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땀 많이 나죠. 막 허벅지 종아리까지 땀이 나. 날씨가 더워서. 그래서 오래간만에 어느 정도 운동을 해서 기분 그냥 좋은 거 있잖아요, 땀 많이 나서. 물론 수분이겠지만 운동에서 몸을 태워서 살을 빼야 되는데, 사우나는 수분이잖아요. 물 마시면 도로 와요. 근데, 어제는 운동을 해서 열도 나지만, 날씨도 더워서, 땀이 좀 많이 난다. 어느 정도냐면, 운동복이, 여러분들 그 느낌 아세요? 거짓말 아니라, 운동복을 입었는데, 이제 여기는 미국이다 보니까, 긴팔찌, 물론, 입으신 분도 있고, 안 입으신 분도 있지만, 탑 입고 운동을 하거든요? 탑이 근데 여자 거니까, 속에 이제 란제리까지 이렇게 포함된 거라 얇진 않아요. 두껍지도 않지만 딱 벗는데 안 벗겨져. 그리고 딱 이렇게 움직일 적마다 그 운동복에서 땀이 계속 나는 거야. 그 정도. 그리고 내가 멋있게 내가 샤워할 때 이걸 한번 짜봤어요. 오버 조금 붙여서 쫙쫙 그래서 찬물로 콕. 혼자서 영화 한편 찍고, 얼마나 시원한데, 얼마나 시원하게 운동 잘했는지, 1시간 10분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물 많이 먹어주고, 운동했어요. 아령 갖고 전화하는데, 그 아령이 내 손에서 계속 땀이 납니까? 흐르니까, 아령이 미끌미끌해. 여러분들도 하세요. 여름 됐는데 여러분들 나보다 제가 언니잖아요, 누나잖아요. 나보다 뚱뚱하면 안 돼. 언니들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예전하고 다르게 요즘에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운동하거든요. 진짜 먹기 위해서 운동해요. 가나면 금방 찌거든요. 여기는 이거 참 맛나네. 진짜 맛있다, 소스가. 밥한 숟갈 비벼 먹으면 맛있어. 입안에서 망고 향이
안 그래, 여기 쓰다니. 저는 왜 요즘에 살 찔렸나 봐. 맛없는 음식이 없어. 잘 맛있어. 이거야? 치즈 덩어리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한국에는 없어요? 여기? 존피쉬들이 없어요? 저도 미국 가서 이 집은 처음 먹어봐요. 여러분, 내일은 여기 맥도날드에서 앵그리 버거 운전하다 보니까 아픈데? 한번 내일은 앵그리 버거 한번 해볼까요? 앵그리 버거. 커리도 여기 파인애플 넣어가지고요. 감자. 근데 진하네요. 역시 찍어 먹는 그런 커리라서 몸에 그냥 먹기엔 좀 강한 것 같고요. 밥에 비벼 먹기엔 조금 묽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 여러 가지인데 왜 쫄깃쫄깃하지? 카레에 파인애플 너무 상큼하고 맞나요? 그렇구나. 혼도 들어갈까? 오늘 운전하면서 일하러 가면서 이거 하나 가져서 그냥 혼자 뜯어 먹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쫄깃쫄깃해서. 가끔 운전하다가 마주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달리는 와중에 보면은 운전하시는 외국인들 보면 입 안에 뭔가가 있다. 죄송합니다. 조금 강하다. 입 안에 뭔가가 있어. 껌 아니면 햄버거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많이 계세요. 노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오늘 이걸로 운전하면서 가는 걸로.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식사하실 때 어르신들이 그러시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안 그러시는데 더 먹으라 하는데 식사는 여러분들 8알 정도가 먹는 게 가장 좋대요. 100% 중에 80%. 근데 오늘은 정말 그 느낌처럼 80%. 20%가 부족하고 2%가 부족한데 그래도 참잘 먹었다는 느낌?